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네, 중국 장쑤성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. 좀 이따 영상이 나올 텐데 학생들이 전부 이제 학교에서 달리기를 합니다. 근데 일제히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 이제 확성기를 든 선생님, 지금 확성기 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. 뭐 저거 보면 뭐 학생들 달리기 하는 거에 좋을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. 달리기를 100분씩 한다고 합니다. 100분씩 달리는. 네, 물론 한꺼번에 쭉 100분 달리는 건 아니고 오전, 오후 그리고 방과후로 나눠서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달리기를 시키고 운동장 곳곳에는 또 선생님들이 나와서 감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체력 증진 수업입니까? 네, 뭐 일명 그 100분 달리기 뭐 수업, 그 다이어트 수업이다 이렇게 그 알려져 있는데요. 예. 학교의 그 교감 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계속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자고 잘 먹다 보니까 학생들이 살은 찌고 체력은 떨어졌다. 따라서 이와 같이 그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력 증진을 위한 100분 달리기 수업이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죠.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단 거예요. 언론 인터뷰에서 교장 선생님이 소녀들은 아무래도 날씬해야 더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었다. 뚱뚱한 아이들만 따로 뛰게 하면 열등감을 느낄까봐 모두 다 뛰도록 배려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. 또 자신이 몇 킬로그램 감량했는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건강을 위한 수업인데 마치 뚱뚱한 사람을 좀 비하하거나 예. 또는 이 외모 지상주의를 표방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이게 발언들을 보니까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지금 저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잖아요.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는지를 인터뷰에서 얘기까지 하게 하는 것은 저때 그 상처는 단순히 그런 마음의 상처를 더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지상주의, 외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이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상황들도 보이는데 이것도 위험해 보여요. 그렇죠. 우리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의료 전문가분들의 얘기 들으면서도 호흡기 곤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중국에서 실제로 지난 1일에고 그리고 24일에도 이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달리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한 겁니다.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학교 규정 때문에 마스크,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고 거 이게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100분 달리기 수업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에서는 뭐 우려를 뭐 표해서 중국에서 말이죠. 예. 강도를 좀 줄이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0분이 아니고 이제 60분으로 이렇게 뭐 줄이는 이와 같은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어쨌든 이 코로나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하다. 그래서 금지하는 입장을 표한 것 같은데요. 뭐 제 그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는 것조차 힘든데 더군다나 60분, 100분까지 뛰는 것은 상당한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. 예. 따라서 아마 지금 그 중국의 교육당국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일단 방역은 방역대로 중시하면서 이 체력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체육 수업을 받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? 물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학교는 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자고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기를 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인지를 해야 되고 예.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대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처음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중국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해당 뭐 상해라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난다면 학교에 책임을 물 수가 있고요.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우리도 이제 계약을 하면은 체육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. 고려를 하죠. 그래서 음악이라 음악 같은 경우도 비말이 튀는 거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 예. 안 하겠다고 이미 지침이 나왔고 체육 수업 같은 것도 모여서 하는 것들은 최소화하겠다고 방역 당국에서 이미 지침을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